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번에 리뷰할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다음 달에 양력 생일이라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이건 뭐 패브릭 제품 뭐 이런 거 설명, 그리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환불 및 교환. 뭐 저번에 진짜 저아 여기 제가 쓴 메시지요. My birthday gift. 어떻게 보면 진짜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 제조는 스페인에서 온 거네요. 제조국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게 운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안 샀거든요. 울어 있어서. 근데 얘는 어떨까요? 꺼내 볼까요, 이제? 아, 그래도 얘는 조금 낫네요. 많이 낫네요, 많이. 자, 마그네틱 메신저입니다. 마그네틱 메신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건다 들어가는. 여기는 블랙. 얘는 블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옆에 루이비통이라고 써 있죠. 루이비통이라고 써 있고. 얘는, 와, 상태가 굉장히 좋으네요. 이 라인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코튼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잡혔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의외로 한번 잡힌 대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한번 너무 울어있는 애들은 완전 울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마그네틱이 양 사이드에 있어서 살짝 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해요.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근데 얘는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제가 거기 현대백화점에 있는 거를 봤을 때 진짜 너무, 그게 너무 심각해서 얘를 보니까 너무 행복한.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잘했다는. 급하게 제가 쓸수 있는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딱그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만족하는 가방입니다, 요번에. 그래서 아마 품절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저기 참고하세요. 되게 멋지게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많이 또 졸립고, 그리고 물건이 와 있어서 그냥 리뷰를 할게요.